대장 내시경은요, 용종 절제술까지 같이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민하신 분인데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옆집 내과 선생님 쫓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내과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내과 선생님 사랑하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대장 내시경을 진짜 자신 있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암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국가에서 대장암 검진으로 위내시경처럼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했더니 한국에, 대한민국에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만, 합병증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채택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과든, 외과든, 가정의학과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제대로 하는 의사라면 과에 상관없다. 대신에 전제되는 이 조건이 제대로 하는 이에요. 제대로 하는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의외로 좀 있으시고 외과 의사 중에서도 물론 그러하니까 똑똑한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께서는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대장내과의 내시경을 잘한다는 그런 자랑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은 편이시죠? 네, 제가 보면 실력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소화기내과랑 외과의사의 대장내과에서 좀 다른 점은 대장암외과 의사는 보통 맞아요, 이제 맞아요. 배우는 시작을 대장내시경으로 하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위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뇌피셜로는 너무 어려운 거 개인적인 뭐요? 뇌피셜은 뭐예요? 뇌피셜은 요즘 용어입니다. 아 자기 의견으로는 아 오케이. 일단 소화기내과는 위내시경 경험이 필연적으로 많고 대장암외과에서는 대장내시경 경험이 필연적으로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물론 우리 이성 원장님께서는 위내시경이 더 많으시지만 예 저는 둘 다 앞쪽으로 압도적으로 많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대장 내시경에서 관찰되는 항문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항문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항문에는 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질이 엄청 심한데 대장 내시경 결과는 정상이야. 네. 그런 경우가 그리고 있죠. 대장 내시경에서 치료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멘토도 없으시고 그래서 항문 쪽은 사실은 내과 선생님이 경험이 이제 많이 없으시니까 항문 질환을 많이 다뤄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반대로 외과 선생님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장 염증이나 만성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하고 하는 과정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도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과 선생님이 염증성 장질환을 좀 주로 많이 보시고 저희 병원에 또 우리 최 원장님도 전문적으로 보시지만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보시면서 굉장히 그에 대한 약물치료나 생활요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반면 외과의사들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수술할 게 아니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장단점은 있으시니까 현명한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시경적인 이제 시술적인 측면인데 용종 절제술을 하든 이제 점막절제술을 하든 그런 부분은 내과나 외과나 술기 자체는 좀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기의 방법 자체는 사실 똑같은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가 얼마나 많으냐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들은 다 하시지만 하는 의사 안 하는 의사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약간 좀 바꾸고 싶은데, 용종절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와 하지 않는 의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숙련도의 차이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용종절제를 안 하시죠. 대부분은 안 하시고. 네. 네, 안 하시고. 네. 또 그거를 이제 계속 안 하시다 보니까 경험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제 내시경을 좀 습득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종절제를 나와서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좀 크죠. 예. 용종절제술을 저희처럼 뭐 그냥 밥 먹듯이 어렵지 않게 하는 의사들한테는 되게 쉽지만, 네, 용종절제술을 안 해보신 분은 되게 겁나거든요. 그렇죠. 합병증이 정말 드물게 있는데, 저도 처음에 국립암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배우고 용종을 뗄 때 막 손이 떨렸던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떼고 나서 혹시 합병증 생기는 거 아니야?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숙련도가 높아지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이제 합병증률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장 내시경은요, 용종절제술까지 같이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똑똑하신 의료 소비자인 분이시라면 물어보는 거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같이 뗍니까?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왜냐면 안 떼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면 용종이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용종을 또 떼셔야 되니까, 그러면 돈도 이중으로 들고, 고생은 또 장 청소하시는 거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으시니까 처음부터 용종절제술을 하는 병원에서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장편외과는 다른 병원에서 용종을 진단받고 안 떼신 분들께서 그날 오시면 바로 그날 용종절제술을 바로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장 청소 다시 안 하셔도 되고, 뭐 하루에 뭐 진정제 투여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후에 많이 오시는데 오전에 오셔도 되고요. 바로 오시면 바로 용종절제를 해드립니다. 너무 피할하네요. 그런 거 피할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OX 하죠. OX 재밌는데. 네.